여기 뭐 6학년 5반 정도 돼봐라. 이 노래가 얼마나 괜찮은지. 요즘에 그자 그러면 뭐 오늘 시장 전망도 약간 좀 보고 와야 되겠죠? 예, 시황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짜가 너무 잘 가죠? 7월 21일, 22일. 자, 22일 주 이번 주장 시장 전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가 뉴스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끄럽지만 지수 어때요? 안 빠지는죠? 예. 지수가 참 견고해요. 생각해 보면은 야물딱지게 그 패닉이 나왔잖아요. 예. 패닉이 이게 길게 나왔다는 거죠. 상당히 긴 패닉이 나왔어요. 결국 투자를 언제 해야 되죠? 5년에 한 번씩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월봉으로 봐서 5년에 한 번은 분명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니까 8자나 3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들어선 해에 가장 투매가 심하게 나온 자리가 바닥이다. 공감하세요? 네, 바로 그전 자리죠. 그 해에 투매가 실질적하게 나왔던 거. 아주 공포스러운 투매가 나왔었죠. 여기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기회가 온 건데, 이번에는 그 종합지수 모습이 너무 강해요. 내가 봐도 너무 힘이 강하고,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조정은 2011년부터 이 MB 정권의 그 상승 시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짧았죠? 예, 짧은 다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출발했는데 2008년부터 출발하지 못하고 2009년 3월에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상승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약 2년 상승하고 지금 조정이 3년 정도 한 거죠. 앞에서 한 반년, 1년 정도, 1년 조정했군요. 그리고 뒤에서 2년 조정하고요. 그래서 이 MB 정권에서는 2년 상승, 3년 조정이에요. 3년 조정에 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종합지수가 강하게 장기 평선을 뚫어버리면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CJ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러면 브레이크홀이 나왔는데 뒤로 빠지면 거의 다 이러죠. 야, 브레이크홀은 말이야, 뒤로 벌리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역배열이 쫙 벌어지면 죽는다, 툭 까자 그러는데, 이게 속임수 주고 나가죠. 예, 많이 갈 장은 대개 보면 이렇게 역배열의 브레이크홀하고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바닥을 세 번씩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 2001년, 2002년, 2003년 세 번의 바닥이 어땠어요? 그 투매가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지수는 브레이크홀이 나왔지만 사실 종목별로 보면 만신 차이가 됐죠. 예, 종목으로 보면 뭐 종목들은 개판입니다 지금요. 어제 브레이크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역배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 뭐냐면 좋아하는 종목들이 전부 많이 그 하락했죠. 보면 역별이잖아요. 종합지수만 브레이크홀인 거예요. 종합지수만. 그러니까 탈락하는 종목들, 인기 있던 종목들은 전부 탈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써먹지 않고 여러분들 강한 종목만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시장은 역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은 바닥을 리먼 사태 때 2008년에 바닥을 잡고요. 그리고선 이 5년 넘는 세월 동안에 준비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고가가 냈죠. 야, 월봉상은 이렇지만 일봉상에 보면 정별이 아멘이 나 있죠. 지금 그러면 요번에 그새 정부에서는 가만히 보면 갑과 을에 있어서 을을 지지한단 말이죠. 그 뭐냐면 중소형주를 지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소형주의 기업 분석을 전부 들여다보면 뭔가 이번 장의 주도주가 보일 겁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이번 장에를 이해하려면 중소형주의 실적을 모두 봐라. 모두. 예, 그리고 대형주의 실적을 모두 봐라. 예, 그렇게 유명한 종목들의 실적을 모두 보면 그때 뭔가 어렴풋이 보이는 이러면서 보인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런 실적을 보고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삼지전자인데요. 삼지전자 어떻습니까? 우리 들어간 들이 3,500원대인데 첫상 나왔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안랩도 출발할 때 보면 안 돼요. 첫상부터입니다, 여러분. 안랩이 갈때 브레이크홀에서 갈때 그냥 간게 아니라 첫 번째 나가다가 장이 나쁠 때였잖아요. 가만히 보면 장이 나쁜데 안랩이 그날이 언제예요? 서킷 브레이크 걸린 날이에요.
2011년 8월 9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좋은 날이죠. 보세요. 지나 보면 지수는 거기서 한참 동안 조정했습니다만 서킷트 브레이크 걸린 날이 여기가 8월 9일 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서킷트 브레이크 걸린 날이에요. 이날 두 번 바닥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수는 지랄인데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뭘까요? 대형주 따돌리고 가는 중소형주라는 거죠. 이번 장의 포인트는 바로 중소형주에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에도 있습니다. 대형주도 뭐 제가 드린 여러분들 SK텔레콤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LG하우스도 계속 가고 있고요. GS홈쇼핑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고 있는 종목은 가고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성격으로 보면 아주 지수를 잡아먹는 그런 대형주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철저하게 종목을 연구하시면 되는 장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수나 뉴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시장이 붕괴됐을 때 시장을 살려낸 건 정부라는 거. 그러면 주식시장의 큰 손은 누구냐? 바로 정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종목 연구에 만전을 기하실 때라고 생각됩니다. 1년 조정하고 2년, 3년째 상승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냉키가 보기에는 과열이다. 주식시장에 돈이 너무 유입되고 주가들이 과열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고용이 일어나냐면 고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보냉키는 주식시장이 너무 뜨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결국 미국장이 뜨는 것도 미국의 그 부양책에 의해서 뜨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보면 미국 GM이 우리한테 팔려요? 미국차 포드가 팔려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세요. 제조업의 경쟁력은 한국에 있거나 일본 같은 데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죠? 부양책이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부양책이잖아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세금 탈루한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혼점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경기 망가지는 걸, 경제 망가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부양책은 제가 보기에 지금 곧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부자들은 현찰로 집을 샀지만 가난한 사람들 융자에서 샀더니 지랄하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그런 하우스포가 많이 생기면 결국 서민층이 다 망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부동산을 살리고 주식장을 살리고 하는 부양책을 쓸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려면 먼저 선행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언제냐? 5년에 한 번씩이다. 자, 이해하신 분들은 5자 눌러보세요. 5년에 한 번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거래소에도 종목이 좋은 종목 있지만 코스닥이 5년 동안 차화정이 지랄하고 다 갈 동안 뭐 했어요? 차화정이 신고가 내고 쭉 갈 동안 뭐 했어요? 얘들은 들어서 그냥 눌렀다. 여기 힌트 하나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수가 반등할 때 중소형주들은 엄청난 시세를 준다. 요거야 굉장히 비밀입니다. 비밀. 요거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한 뉴스. 그 다음에 증권사 직원이 금년에 3명이나 자살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일가족 그 주식 때문에 자살한 일가족 동반자살. 세 식구가 동반자살한 사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건의 그 동반 자살한 그 신랑 투자에서 실패하신 분이 회계사에 있다죠. 그 주식시장을 보면 증권사 직원이나 그렇게 그 주식을 잘 이해하는 회계사 같은 분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이건 시장이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불황이라고 지금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불황이 언제냐. 언제든지 그 리먼 사태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전부 불황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가 대박이에요. 예, 리먼 사태 얼마나 어려웠어요. 대박입니다. 이 사이클 잘 보세요. 10년입니다. 10년. 이게 주글라 파동이죠. 10년 파동이 딱. 예? 98, 28이잖아요. 지금은 중간 조정이죠. 이렇게 5년짜리 작은 파동. 예, 그래서 작은 파동에 지금 조정을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정은 장기 평선을 망가뜨리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조정이죠. 우량주들 보면 다 처박혀서 죽어갔는데요. 지수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뭔가 살아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죠? 큰 종목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종목군들. 찾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보면요,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있는데 전부 뭐에 지금 쩔어 있냐면 뉴스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쩔어 있어요. 이 전문가들 가만히 보면은 이 글 쓰는 거를 가만히 보면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전부 파생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여요. 자꾸 선물 얘기해요. 그리고 비관적인 얘기하고요. 그래서 선물을 만지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만진 전문가들은 대개 돈을 잃어요. 예, 참 쉬워 보이는데 예, 자꾸 소설을 쓰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시세는 시세에 순응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시장은 양놈들이 제멋대로 데리고 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차트를 보아도 거래소 시장 삼성전자 하나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보세요. 이게 뭐 완전히 작전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언제든지 얘네는 급등과 급락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이 왜곡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봐라.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의 월봉을 보면 걔네들이 지랄하든 말든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장기 보유하시면 되잖아요. 단타하고 싶다고요? 이격 나오면 때리고 우량주 밑에 들어오면 또 사시면 돼요. 예, 우량주도 단타 잘 나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고 때리면 돼요. 이해 가세요? 예? 우량주도요, 단타 나와요. 때리고 들어온 놈 사면 되잖아요. 들어올 때. 그죠? 자, 이해 가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우량주도요,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니까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럼 들어올 때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사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기업을 믿어야지 자꾸 그 외국인들이 노는 장난에 예, 놀아나지 아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종목이죠. 예, 뭐 요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거래소 종목들에서 SK텔레콤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잖아요. GS홈쇼핑이나 그다음에 LG아웃시스, 그다음에 LG유플러스 이런 거 수익 많이 났죠, 지금요. 보유입니다, 아직. 그러면 이것만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출발하는 종목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요새 많이 나올 거예요. 오, 이상의 역변이 확 튀어나오는 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새로운 주주들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그맣다, 시가총액이. 그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한 종목, 두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 참여해 있는 돈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큰 시가총액을 움직이던 세력들이 코딱지만은 코스닥 종목 한 종목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수없이 많은 종목을 건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부자 아빠의 굿 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에 중요한 마인드가 필요하잖아요. 마인드. 그죠? 그래서 오늘 제시리버의 조언 하나 또 들어보고 가. 제시리버는 사람들의 모임에 잘 안 간대요.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 주식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만날 경우 참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의 요구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러한 말을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변호사나 의사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묻는 것과 같다. 다음. 의사 선생님, 제가 위장 수술을 좀 우리 마누라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서 저 공부하고 인턴 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조수로 한참 하고 배웠는데 의사한테 가서 우리 마누라 위장을 아파서 제가 수술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묻는 거나 어떻게 하면 주식장에서 급등주 잡고 매매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 분 3번. 응? 3번 눌러봐요. 그런 무식한 발상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버냐고. 어떤 놈들은 문자만 날려달라고 그러고. 아유 진짜. 그거 무식한 질문 하지 말고 노력도 안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저시리버의 조언 하나 더 듣고 갑시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계속하기 전에 이쯤에서 내가 경고하고 싶은 점이 있다. 즉,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노력과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이 되는 것을 정비례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거래, 여러분의 매매를 일기 쓰듯이 쓰면서 당신의 마음도 써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샀지? 이런 거. 만일 당신이 매일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는 법에 관해 책을 읽고, 여러분 몸매 관리학은 책을 읽고, 운동은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예? 다이어트 하겠다고 책을 읽고 나서 운동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자신이 예, 그 책을 현명하게 읽었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 책의 다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과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 및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연결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를 기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단지 도로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며, 예, 도로를 가르쳐준 것 뿐이며, 만일 나의 이러한 내용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투입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응? 자, 여러분들 뭔가 오늘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 응?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실지 기록하고 여러분이 매매해보고 하는 그 훈련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강의에 열심히 나오고 뭔가 느낀 거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무식한 질문 하지 말아요. 마누라 위장이 아픈데 저 위장 수술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아이고 저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놈이나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물어보는 놈이나 다이어트 책을 열심히 읽고 나서 운동은 네가 좀 대신해 줄래? 이렇게 하는 놈이나 아주 웃기는 거죠. 태반에 지금 사람들이 보면 공부를 안 해. 종목만 줘 그런다고. 참 아주 노력들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전종목 차트를 한번 봐라. 그죠? 전종목 차트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 안 해요. 시간 나면 어떻게든지 그냥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책 좀 봐야 되는데 책 안 보고 텔레비나 보고. 근데 텔레비가 시간을 잘 뺐더라고 보니까. 요새는 또 채널이 많아서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3시간이 금방 가. 야, 진짜 시간 뺏는 마귀더만 마귀. 야, 집에다가 케이블 TV 하나 놓으면 그거 작살 나갔더라고. 아, 요새는 케이블 TV 안 깔아도 뭐 또 뭐 핸드폰 3개 쓰면 또 공짜로 준대나 뭐 이래가지고 또 막 돌리다 보니까 또 막 채널도 엄청나네. 막 몇백 개 몇백 개. 그죠? 헬스하면서도 헬스클럽에 가면은 러닝머신 할 때요 채널을 막 돌립니다. 몇 개나 무슨 프로 하나 볼 것도 없어 보면 막 빨리빨리 돌려 빨리 돌려. 예. 그다 꽂히는 거 하나 나오면 또 오래 보죠. 예. 오늘 내가 골프 하나 봤는데, 야, 그 19살인가 먹은 애가 20살 먹은 애가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하는 거 봤어요. 진짜 연장전 3명이 연장전을 갔다가 아이고 5홀인가를 연장전하는 그런 연장전은 내 처음 봤네. 2명이 연장전하는 거 봤어서 3명이 연장전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걸 내 처음 봤네.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와요? 제시리버는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아, 뭐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런 걸 막 느꼈다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느낍니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냐? 아니면 아직 덤덤하다. 아, 그런 분들. 느낌이 좀 있다. 1번. 덤덤하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잘 모르겠다. 3번. 그죠? 하락할 것 같다. 3번. 뭐 그런 필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느껴야 돼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이런 준비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비밀입니다. 이 숙제를 풀어보세요. 이 숙제를 푸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이 숙제가 뭘까?
전종목 차트요. 그냥 계속 보세요. 하나하나 남기면서. 전종목 파트를 뭐, 도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죠? 예. 아, 원래 저기 있잖아요. 누운만큼 가리라. 저건 쓰세요. 누운만큼 가리라. 예? 아니, 전종목 차트 보기 있잖아요. 그건 여기 증권사 직원, 여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다 가르쳐 줍니다. 거기 각 증권사마다 여직원한테 전화하면 다 가르쳐 줘요. 차분히, 들어와서, 아직도 전종목 차트 어떻게 볼 정도 모른다면 그냥 책만 읽고 있어야지. 아직 주식 살 때가 안 해요. 전종목 보는 것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돈만 벌겠다는 것은 돈을 좀 잃겠다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예. 태반에 공부 없이 예, 수술할 줄 모르면서 막 수술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죠? 이 말 잘 들어봐요. 남의 가슴을 쬐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 거나 주식이 아직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매매한다는 건 똑같은 거라면. 그러니까 태반의 사람들은 주식에 입문하면 3개월이면 다 깡통나요. 아시겠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매매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수술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돈을 조금만 가지고 가세요. 아셨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때가 왔을 때 한 번쯤은 좀 세게 베팅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 난 젊은 사람들에게, 늙은이들한테는 그걸 권하지 않겠어요. 늙은이들은요, 이 예, 보세요. 위가, 예, 우리 그 남자들의 평균 나이는 약 한 80살인가요? 80살 정도 되죠. 그죠? 예. 여자 나이가, 남자는 80이 안 되고 70 몇 살이고 여자 나이가 평균이 83세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95세까지 살더라고. 그냥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맨날 부정적인 뉴스 속에서 긍정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제시리보나 아니 제시리보는 자살했지만 거래와 긴조나 앙드레 코스타니 낙관적이잖아요. 예. 여기 40이에요, 40. 40세. 지금 이 40세면 여기가 80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여기가 0살이죠? 0살. 1살, 그죠? 예. 그럼 여러분이 여기 40살은 다 넘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50에 60세가 제일 많을 거라고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60이잖아요, 60살.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예,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55세, 60세 된 사람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날짜를 보란 말이야, 날짜를. 지금 여러분은 급등주나 투기주를 만질 나이가 아니라는 거야.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알았어요? 나이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뭐 한 40세 미만들은 한번, 아니 뭐 아직도 20년 남긴 남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 클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가셔야 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도록 해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요. 너무 막 공포스럽고 그러면 그거 샀다 팔았다고 손절하고 막 그렇게 바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돈 다 뺏깁니다. 노후를 불행하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뭐 저기 저 뭐냐고 외환 거래가 무슨 놈의 예, 투자인 것처럼 뭐 포장해가지고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외환 거래로 그렇게 돈 번 게 어디 증거 있냐? 어,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든지 전문가 선택할 때는 예, 전문가 실력은 딴 거 없어요. 그 전문가의 회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니는지 또 얼마나 계좌를 공개할 수 있는지 그 여러분들 그 전문가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전문가를 검증하는데 아주 짧으면 3개월
최소한도 한 3년 이상은 검증해야 됩니다. 그죠? 저희 VIP 회원님들은 보통 검증 많이 하고, 어떤 분은 4년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 아빠 검증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유료회비를 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검증했는지 한번 쳐주실래요? 3년이면 36개월, 1년이면 12달, 2년이면 24개월로 해서 내가 부자 아빠를 쳐다보는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검증했다 한번 쳐보세요, 쭉. 예. 쭉 한번 쳐보세요. 이거 어떤 분은 120개월이면 저 몇 년이야. 아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장애인 아빠도 식구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전문가들 각 사이트마다 지금 오늘 무방할 텐데, 가서 전문가들 한번, 예, 몇 명이나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과연. 그죠?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백선 몇 명 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오늘 오신, 분들도, 아, 여기 그림판이 없어졌네? 그지? 아니. 없네? 그림판이 없어. 그래서 지금 오늘 400명 넘게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그 이 명수를,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조그마한 사이트에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거는 그만큼 전문가라는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깨달음이 오기는 돈을 다 잊어야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하려고 그러죠. 예, 그게 노말인 걸 어떻게 한대요. 그죠? 사람들이 돈을 다 잃어야 공부하러 와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보다 좋은 사업은 없다. 농사 짓다가도요. 소농사 짓다가도 상당히 많이 갈아엎힌대요. 얼마 전에 그 89세 할아버지 소농사 져가지고 평생을 소농자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대잖아요. 실패만 보는데 집에 소가 뭐 40마리가 있는데 뭐 집구석이 완전히 엉망개판이잖아요. 좁은 집에서 소를 키니까 돈도 안 되는데. 근데 주식은 똥냄새 안 나잖아요. 우량주는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우량주만 잘 사두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주식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만 하세요. 여러분의 가진 자산의 30% 정도만 묻어두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은요, 나가서 100만 원씩이라도 저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세요.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꿈이 없다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건요,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다는 꿈. 응? 그거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아셨죠? 내가 보니까 10년이면 엄청나게 주식들이 올라가잖아요. 아직 지금 60세가 된 분들은 20년 남았으니까 20년 동안 키울 종목들을 키우시면 되고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때들은 전부 키워야 돼요. 아셨죠? 그거 보면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커나가잖아요. 근데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절대 가는 것 같지 않고 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쭉 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량주에는. 우량주는 시끄럽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에도 없는 거예요. 물리는 종목은 뭐죠? 시끄러운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들이 TV 나와서 얘기한 종목이잖아요. 예. 그런 종목을 홍보하고 그런 사람들,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멘토로 삼을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가슴을 째는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사한테 배우잖아요, 열심히. 의사한테 배우죠. 그러면 여러분이 증권 전문가가 되겠다면, 또 증권으로서 프로가 되겠다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증권사 객장으로 나가라. 협의 하나도 안 드는 방법. 협의는 하나도 안 들어요. 여직원한테 선물은 약간 줘야 돼요. 예, 여직원한테 선물은 약간 줘야 되고, 예, 가급적이면 남자가 유리해요. 여직원한테 선물을 사주면서. 젊은 놈이 더 유리하죠. 예. 그 여직원들한테, 하, 내가 있잖아. 계좌 하나 틀려고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이 이 점에 있어? 그럼 내가 틀게. 응. 미스킴 하면서 화장품도 사다 주고, 다음에 점심 한번 내가 대접할게. 점심도 먹어가면서,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너무나 뭘 부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잘하란 말이야. 예. 처음에는 계좌를 조그맣게 텄다가, 그래서 여러 가운데를 도다녀, 여러 가운데 지점을. 그런 노력들 좀 해보세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요. 사실 그 80년대에 무슨 고수가 어디 있어요. 불모지였지. 그러면서 저는 그때 찾았어요. 고수를 찾아가지고 개별주의 대장들을 찾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다 형무소 갔어요. 세력들인데 세력 작전주. 아, 그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공부들을 해놓지 않았으면 저도 작전주로 나중에 지금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죠. 그죠? 작전하는 애들이, 예, 그, 작전하는 세력들은, 예, 뭐라고 할까요? 돈을 벌어가지고 떠나요. 예, 하나 챙겨가지고요. 떠나지만, 그 작전주에 걸려든 사람들은 태반이 그 뭐라고 할까?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짜릿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여러분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곁다리 하면 대박이죠. 대박. 그죠?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그 곁다리만 따를 수 있다면 이번 장은 조금은 좀 안내 같은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 이런 거. 예. 약간은 예, 삼지전자도 보니까 상한가로 올라가는 싸가지가 장이 성질이 좀 드러운 아주 그냥 급등장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봐요. 드러운 장이. 아니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장이죠. 젊은 놈들은 좋아하는 장이에요. 짜릿한 장. 아마 앞으로 소주 처먹으면서 테마주 얘기 많이 할 장이 올 것 같아요. 저 장은 말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정치 테마주 장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장이었고 무슨 아니 누구네 뭐 두관 관련주 안무 관련주 방무 관련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지 이번 장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장이 올 것 같아요. 내용이 있다는 건 뭐죠? 실적이 되는 거죠. 실적이. 예? 지난 장에는 예,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수혜를 볼 거야. 뭐 이런 장이 그게 아니라 이미 갈고 닦아온 것들이 현실로 돌아오는 장이다. 그러니까 안내 같은 것은 뭘까? 이거는 샘플주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 5천원 만원짜리가 지금 떨어졌어도 5만원에 와 있잖아. 이 얘기입니다. 얘야, 얘들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성장했잖니. 성장했으니까 5천원 만원에 있는 게 아니라 난 한 단계 4배럽 돼 있어 라는 거잖아요. 16만원 갔지만 지금 5만원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여기 산 사람들은 장기 보유했으면 지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최소한도 5배, 어떤 사람은 5천원대 산 사람은 10배 벌어 있잖아요.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벌면 또 2차 상승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코스닥이 다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 잘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도 뭐예요? 옛날 80년대는 코스닥 같은 거지 뭐. 그때는 누가 삼성전자가 될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삼성전자 후보가 될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주식시장에 처음 입성할 때는 다 조그만 소형주죠. 그러면서 조금씩 자꾸 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이제 시장에 증자하고 이러면서 자금을 넓혀가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시장에 돈을 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삼천리 자전거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적이 돼 있는 종목이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그 실적이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게 그 400원, 500원 출발하고 두 번째 1800원대 샀던 사람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도 돈을 아직도 10배 이상 먹었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 몇십 배 먹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차트만 보지 말고, 전 종목 차트만 보지 말고, 응? 차트,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기업 분석. 그죠? 이런 걸 같이 봐야죠. 차트와 기업 분석. 차트에서는 뭐죠? 차트에서는 써쳐먹었나 안해먹었나, 해먹었나 안해먹었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에 해먹으면 들어온 거니까. 자 보세요. 자전거가 좋다 그래도 해먹으면 들어오죠. 자 이해가세요? 해먹으면 들어온다. 이걸 이해하시냐고요. 좋은 종목도 해먹으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당장 해먹은 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요것만 여러분이 봐야 돼요. 자, 전화 말씀 전하고요.